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불굴의 투사, 인천 아시안게임 저탄소 친환경 위원장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회의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저지선을 뚫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의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굴과 허리,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통증이 심했지만 밤 12시경까지 청문회장을 지키며 치열하게 최혜병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고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멍이 들고 허리도 제대로 펴기 힘듭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짓밟히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전선에서 싸울 투사 누구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잔인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돼서 저한테 사퇴 압박을 하였고 급기야는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과 같은 공포로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극도의 긴장감에 신경이 곤두서서 탈모에 구한하사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의논할 사람 없었고 권익위 공무원들마저 권력이 두려워 저를 피했습니다.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제가 꼿꼿하게 맞서 싸울 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 뒤에서 힘껏 의논을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무도하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원 표적 감사도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도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마침내 전현희가 승리했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입니까?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저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동기입니다. 다행히 저는 벗어났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직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가공할 만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장인 전현희가 민주당의 수석 변호인이 되어 민주당과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최대한 신속하게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전현희를 감사합니다. 기호 8번 전현희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